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뻔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뻔한 이야기 다른 데서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께 시간을 절약해드리고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요, 한국 시장에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한국 시장에서 찾기 어려운 독특한 알짜 주식들 찾는 이런 방법, 이런 주제로 한번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이용원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힘들게 또 지금의 위치까지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유혹들 이겨내고 얼마나 또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지금의 이 자리 서 있는 우리 이사님, 정말 다시 한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죄송하긴 한데 네. 그 세대 간에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릅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죄송하긴 한데 네. 상대적으로 그 경쟁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그 힘든 그런 그래요? 상황보다는 조금 편하지 않았었나? 그냥 어지간하면 됐습니까? 그냥 그때는? 뭐 어지간하면이란 표현은 좀 네. 어폐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무튼 뭐 많은 가능성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우리 너무 힘들죠. 우리보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젊은 세대들은 더 힘든 것 같고. 네네. 네. 고생하셨어요. 또 뭐 그때 시대에 또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었겠죠. 예. 네네. 하여튼 우리 큰형님 세대 우리 이사님.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국 주식시장에선 찾기 어려운 독특한 알짜 주식들, 이걸 좀 찾아주시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꼭 알짜 주식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종목 추천을 해드리겠다 뭐 이런 분 것보다는 네. 좀 발상을 조금 바꿔서 좀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네. 이런 것들 속에서 좀 유용할 만한 그런 분야들이 있을 것 같다. 뭐 테마 몇 개를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 오늘 네. 다 소개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뭐 일단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반려동물 펫케어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이거 그다음에 아웃도어 레저. 네. 그다음에 대체육. 그러니까 대체육 예, 네, 고기를 네, 네, 네. 이제 비건 푸드 인더스트리 비욘드 미트 같은데 그렇죠. 네. 그다음에 프로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도 시간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프로 스포츠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이제 그런 아 그게 예, 주식 상장돼 있습니다. 뉴욕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캐나비스 뭐 요거는 한국에서 좀 문화적으로 그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캐나비스는 뭐예요? 그 마리화나 아 대마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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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렇죠 오, 이것도 네네네. 굉장히 그 한국에는 당연히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네? 합법화된 지역 미국은 한 4분의 3 정도 주에서 네네. 합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산업 규모가 크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주식 사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관련해서 좀 시간이 되면 좀 차례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종류들의 오늘 종목들 얘기해 주실 텐데 그럼 일단 뭐 제일 산업이 제가 봐도 좀 커 보이는 게 반려동물 쪽인 것 같은데 네네. 네, 반려동물 미국도 당연히 반려견 반려묘 뭐 엄청나게 키우는 것 같고 네네. 뭐 그들을 위한 아주 비싼 뭐 이 뭐라고 그러죠 사료 그다음에 간식 그다음에 그렇죠. 뭐
뭐라 그래요? 목줄 마이튼 등등 여러 가지 저 예. 소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회사들이 강자입니까 여기는? 예, 그 뭐 회사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이 네. 산업 특징 몇 가지만 특징. 간단하게 좋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그림 몇 개만 좀 봤으면 싶은데 첫 번째 그림은 이게 그 S&P 500 지수하고 그 다음에 요 관련한 ETF가 하나 있습니다. 뭐 PAWZ라고 펫케어 인더스트리 ETF인데요. 그 까만색이 이제 그 펫케어 인더스트리 ETF인데 보시면 이번 그 코로나 영향도 상대적으로 좀 크기가 작게 받았었고 훨씬 빠르게 회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전고점을 4월 27일 날 넘어서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전고점을 이렇게 좀 이런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 하나. 두 번째 네. 그림은 이건 시장 규모입니다. 생각보다 이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크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그림인데요. 미국의 컨텐츠 산업보다도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 산업 디즈니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큰 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실 요 2019, 2020, 2021 이렇게 그림을 보면 특히나 좀 그런 게 2020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쪽 컨텐츠 산업 피해가 무지하게 막심했죠. 그러니까 네. 영화 상영 못하고 뭐 콘서트도 못하고 뭐 피해가 굉장히 컸던데 반해서 이쪽 반려동물 산업은 별 영향 안 받고 계속 성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성장이 드디어 컨텐츠 산업 규모를 넘어설 만큼 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 다음 세 번째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반려동물 산업 이 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APPA라고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추정을 한 거라 뭐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기 2018년에 툭 튀어오른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자기네 그 통계 집계하는 범위가 바뀌었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상승을 예 하네요. 그리고 뭐 별 그 상승 기울기의 변화도 없죠. 그리고 좀 특이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불황이 없네 여기는. 예 이게 소비재 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2008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금융위기라고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처음 시작은 모기지 문제였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잃고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소비 쪽에 충격이 먼저 왔었던 게 2008년 위기였는데 네네네. 그 당시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 반려산업, 반려동물 산업 펫케어 인더스트리의 특징이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펫케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뭐 개잡주 아니냐 그러시네. 아, 개밥주라고 또 바로 예. 반박이 달리고 있습니다. 개밥주. 예, 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항목이긴 하죠. 사료 쪽이. 아무튼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와. 이번 코로나 사태 전후에서도 네네.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였던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네? 계속 성장 가능한 산업이냐. 앞으로.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해요. 67%나 된다고 네네. 하거든요. 그런데도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쪽 관계자들은 아주 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대별로 네. 이 반려동물 키우는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것. 그러니까 요즘에 Z세대 네. 많은 그 세대별 세대 특징을 얘기하지만 제일 큰 게 결혼을 늦게 한다는 거거든요. 아. 예, 결혼을 늦게 하고 혼자 사는 기간이 네, 긴다는 네, 네, 것. 네. 그다음에 베이비 부머 은퇴하시고 배우자하고 아. 사별하고 혼자 계신 분들 많아지죠. 네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X세대 뭐 여기도 요즘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혼 비율이 높고요. 혼자 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반려동물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어찌 보면 외로움 산업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 그 잠깐 맞아요. 말씀드렸었던 그 금융위기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홈리스로 생활을 하면서도 반려견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고급 사료를 먹이고 네네네. 내가 맞아요. 아프면 병원을 갈 수는 없지만 내가 키우는 아이들은 아프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좀 다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그 의료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잃고 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 본인 치료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강아지는 예. 예. 뭐 이제 이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네. 얘기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료만 하더라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유기농에 뭐 별별 게 그렇죠. 있어요. 유기농은 기본이고 네. 뭐 그레인 프리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간 거 심지어는 그 CBD 성분을 처방한 사료까지 있다고 해요. CBD는 뭐예요? 이게 아까 제가 그 카나비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마초에서 나오는 성분 중에 의료용으로 쓰는 성분이 있어요. CBD라고 카나비디올이라고 하는 그 성분인데요. 아, 네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사람들이 그 처방을 많이 받는 이제 그 성분인데 개한제도? 이것도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그 냉장 유통하는 네, 네, 사료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저도 전에 이제 좀 그 기를 때가 있었는데 보니까 저도 못 먹어본 무슨 그 오리 척추뼈인가 오리 목뼈인가 아, 예. 뭐 이런 게 있어요 말린 거 네네. 그런 거에 뭐 별별 무슨 어디 힘줄 뭐 이래갖고 하여튼 야 이거까지 찾아서 우리가 걔를 먹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네. 다양하게 아주 그 가격대도 굉장히 그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뭐 우리가 훨씬 더 아마 그러니까요. 그 미국 시장이 반려동물 산업에서도 이제 가장 큰 시장이다 보니까 네.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투자할 만한 대상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약간 조금 그 동물 그 전체 산업 반려동물 산업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체 동물 그 반려동물 산업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료 이게 한 38% 정도 되는데 네. 보면 그 외형 기준으로 랭킹이 있을 거잖아요. 사료 업체들. 근데 1등부터 10등 업체 어느 것도 상장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네슬레 같은 경우도 이제 사료 동물 사료 쪽 분야가 있는데 네. 그 관련한 업체는 상장이 안 돼 있고요. 그럼 뭐 어떻게 투자해요? 근데 이제 그 바깥에 굉장히 네. 프리미엄 사료를 하는 업체 프레시펫이라는 종목이 하나 상장이 되어 있어요. 네. 요게 코드는 FRPT라고 돼 있는데 또 한번 쳐 보시면 네. 그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런 종목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종목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ETF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제약회사들이에요. 네. 예, 근데 이 제약회사들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었던 게 원래는 그 동물한테 주는 약하고 네. 사람한테 주는 약하고 네. 이제 구분 안 되고 한 회사에서 만들었었다는 거죠. 지금도 머크 같은 데가 이제 동물용 그 약도 제일 크게 네. 그 사업을 하는 회사긴 한데 이것 외에도 예를 들면 조에티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드명은 GTS인데요. 네. 여기는 화이자에서 분사한 회사고요. 이게 최대 동물 의약품 업체입니다. 패전문으로 네, 동물 의약품으로. 예, 예, 동물 의약품으로. 그다음에 또 비슷한 회사로 아이덱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데크라파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더 상장도 먼저 되었고 많이 거래가 되는 그런 그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통 쪽에서도 이제 전문 유통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이제 용품을 사러 갈 때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은 월마트 같은 곳을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네. 그 다음은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펫스마트나 펫코. 근데 이런 그 유통업체들은 상장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온라인 업체가 온라인 유통업체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추위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이 인더스트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 추위란 종목이 처음 상장될 때 되게 신기한 종목 올라오네 그러면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 종목도 아마존하고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는데 네? 뭐 아마존에서도 얼마든지 주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메모해 두셨다가 네. 그래프 한번 보시고 그다음 회사 내용 한번 보면 좀 이런 인더스트리가 있구나라는 쪽 좀 재밌게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근데 이 개 혹은 뭐 이게 반려동물들 관련된 이 산업들이 기술적인 장벽 같은 게 별로 없는 회사들은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쪽 그 종목들이 네. 뭐 예를 들면 뭐 그 소비재 쪽에서 뭐 예를 들면 나이키나 이런 것처럼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는 업체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양한 아이디어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서로 간에 이렇게 그 필요한 곳을 네. 제공해 줄 수 있는 추위 같은 경우도 그 아마존하고 경쟁을 하면서도 성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서비스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다 이제 경험하실 텐데 깜빡하고 사료가 떨어졌거나 네. 뭐 배변 패드가 떨어졌거나 뭐 이럴 때 급할 때 네. 막 사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런 추위 같은 데서는 알람 서비스를 해서 아. 그 정기 배송 같은 예, 것도 패턴, 예, 정기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경쟁, 그러니까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네. 분야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것들이고, 그래서 관련한 분야 부분들을 조금씩 한국에서도 이제 관련한 종목 소개 페이퍼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도어도 아까 잠깐 네. 얘기해 주셨는데 아웃도어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 차례 쓰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5년 뭐, 전쯤에 뭐. 요즘엔 이제 차박 뭐 이런 걸로 이제 네, 캠핑 쪽으로 좀 많이 갔고요. 아무튼 네. 이 시장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아무튼 엄청 커요. 성장하고 발달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아니요, 캠핑 같은 거 워낙 많이 가니까. 그렇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콘텐츠 산업하고 반려동물 산업이 이게 그 외형이 한 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아웃도어 쪽은 미국 통계국에서 나온 자료 보면 규모가 훨씬 큽니다. 한 8천억 불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유행했었던 아웃도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그 등산, 네. 하이킹, 캠핑 뭐 이런 정도 이런 분야잖아요. 네네. 이쪽 분야는 시장 규모가 그 중에 굉장히 작은 시장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커요? 한 6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뭐 요거는 자전거, 스키 뭐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거보다 큰 데가 예를 들면 승마. 승마? 예, 말 타고 하는 거. 뭐 이게 한 15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고요. 말 쪽이 그렇게 커요? 네. 그리고 말 좋아하네. 이게 좀 럭셔리한 그 레저기도 하죠. 그렇겠죠. 미국에서도. 예. 그다음에 사냥. 사냥. 사격. 뭐 이런 거. 아, 그것도 그러니까 총기하고 아웃도어... 관계된. 아, 그건 뭐 좀 가격이 나가요. 근데 미국에서 아웃도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네. 뉴스 검색을 해 보시면 둘 중에 하나는 이쪽 분야입니다. 사냥? 예, 이쪽과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업체 소개도 굉장히 많이 되어서 좀 이따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네. 이쪽도 시장 규모가 한 15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크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알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알빙? 그러니까 이게 만든 용어인 것 같아요. RV, 그러니까 네. 리크레이션 비클. 네. 그 RV 차 있죠. 네. 거기다 ING를 붙여가지고 단어를 만든 것 같고, 요게 그 캠핑카 혹은 뭐 그 네. 캐러반. 뭐 이런 아, 거, 뭐 차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예. 뭐 싣고 다닌다 이런 예. 거, 그 전문 아. 업체들이 있고 네네. 이 시장 규모가 한 38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보팅, 피싱, 네? 그래서 그 배죠 배. 그러니까 아 요팅, 요트, 예. 아. 보팅. 보팅, 예, 모터보트나 뭐 이제 이런 작은 것부터 네. 요트 레벨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낚시도 포함이 되어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낚시 쪽과 관련한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이제 이런 그 배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업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네네. 낯선 분야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보팅과 네. 관련해서 보면 이게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관련한 종목들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브론스윅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브론스윅? 예, 이게 보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브론스윅.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산하 브랜드가 10개가 넘습니다. 브론스윅이 그 저 볼링 제품 잘 많이 만드는 데 아닙니까? 볼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예, 아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볼링장 가면 그 마크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브론스윅.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소개되기로는 보트 관련된 그러니까 그 보스턴 휠 뭐 이런 그 이제 그 모터 그 보트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한 4명 5명이 타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모터 보트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럭셔리 요트까지 아. 다양한 종류의 이제 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고요. 요트. 또 요거는 이제 그 코드가 BC 두 글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도 네.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마린 맥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 보트를 사고 파는 그러니까 딜러 업체예요. 그러니까 새 제품도 사고 팔 수 있고 중고 제품도 사고 팔 수 있고 더 재밌는 건 임대도 해주는 요트. 예, 굉장히 비싼 아. 요트를 누구나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좀 네. 자세하게 말씀드렸냐면 이 두 종목, 그러니까 그 마린맥스라고 하는 건 코드가 HZO로 돼 있는데 네.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
코로나 이후에 네? 뭐 4배, 8배 뭐 이런 식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뉴스 우리가 많이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네?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 네. 미국에 이런 분들이 스스로 격리를 하거나 떨어져 있기 위해서 요트 타고 나가요? 바다에 가 있고 그런 뉴스 많이 좀 보지 않으셨나요? 아, 전 뭐 그 뉴스 못 봤는데. 예. 아, 요트는 진짜 한번 나중에 꼭 타고 싶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런 그 인더스트리가 이번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굉장히 네. 낯설다 보니까 네. 투자할 생각도 하지 못했었고 네.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건 지금 사후적으로 아. 이제 발견을 하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요트.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말씀드렸었던 알빙이라고 하는 거. 네. 여기도 또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뭐 캠핑 월드 홀딩스라고 해서 CWH라고 이제 돼 있는데 보면 미국의 이제 트럭들을 개조해서 굉장히 네. 크고 럭셔리한 이런 그 캠핑카를 아. 만드는 회사예요. 네, 네. 그래서 요런 산업 이것도 그러니까 이 레저 활동, 아웃도어 활동이라는 게 네. 전반적으로 이번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에서 네, 네, 네.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라는 아. 걸 좀 주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도 캠핑 같은 거 좀 자주 하세요? 뭐 제가 캠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 무슨 요트. 요트도 아직 아. 해본 적은 없어요. 낚시. 뭐 저는 스키나 뭐 이런 거. 아, 스키 쪽이. 예, 예. 아, 스키 잘 타세요? 근데 스키 관련된 종목은 찾아보면 네. 미국에 상장된 종목은 없어요. 유럽에 이제 상장이 돼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 멋지십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위험한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11자를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 20년, 20년 탔으니까. 20년을 타셨어요? 예, 그것보다는 조금. 아, 그럼 네. 그걸로 또 이렇게 많은 또 이성들과 또 엮이기도 하고. 아, 그런 것까지는 또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조금 전통적인데 뭐 예를 네. 들면 팀버랜드라는 브랜드 갖고 팀버랜드? 있는 회사. 예. 팀버랜드는 알죠? VF라는 회사인데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콜롬비아 스포츠웨어. 콜롬비아.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그다음에 혹은 그 옷 중에 그 캠핑 용품이나 콜맨 뭐 이런 회사들. 콜맨. 콜맨 예. 그 저 뭐라 그러죠? 이거 저 버너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콜맨, 마무트 뭐 이런. 아, 네,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뉴웰 브랜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종목들 좀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웃도어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만 드렸었던 그 슈팅 총 쏘는 예, 거, 예. 네, 사냥 관련한 거 이제 말씀드려 보면 상장돼 있는 종목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스미스 앤 웨슨. 아, 스미스. 스미스 앤 웨슨. 네. 그다음에 스톰 루거. 스톰 루거? 예. 그다음 비스타 아웃도 뭐 이런 회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미스 앤 웨슨은 그 옛날 더티 해리 시리즈 영화 보면 해리. 거기 매그넘이라고 하는 네. 그 리볼버 권총 나오잖아요. 네네. 그 리볼버 권총을 만든 회사 스미스 앤 웨슨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우드 우드. 그렇죠. 예. 더티 해리. 예, 그렇죠. 아. 거기 들고 나왔던 무지막지하게 큰 리볼버. 리볼버. 예. 여기 보면 얘네들 이제 자기 제품군을 보면 피스톨하고 리볼버, 라이플 보통 이렇게 나눠 놓거든요. 아, 피스톤은 전문이죠, 제가. 그러니까 그 리볼버는 네.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피스톤은 밑에 피스톨은 이제 밑에 탄창을 끼는. 아, 참 피스톤 피스톨이군요, 참. 예, 피스톨. 피스톨, 리볼버, 라이플. 예. 근데 이제 스미스 앤 웨슨 같은 경우는 이제 리볼버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요. 네, 네. 그다음에 스톰 루거라고 하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라이플, 라이플, 예, 예 그 뭐 산탄총 사실, 뭐 이런 거, 예, 산탄총뿐만이 네. 아니라, 네. 이게 참 투자 대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네. 자동 소총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항상 구설수에 오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 총기 사고가 나면 네. 총기 규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 때 표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막 변천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스미스 앤 웨슨이라고 하는 회사도 네, 네. 이제 이런 그 총기 규제 뭐 이런 목소리 그런 그 반대 운동 불매 운동 아, 막 이런 거 시달리다 따라서 보니까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겠군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회사를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네. 다른 아웃도어 업체들을 막 인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회사 이름을 아메리칸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 바꾸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머지 인수했던 다른 아웃도어 업체들 그 브랜드가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예 또 지금 다시 분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분리를 해서 스미스 앤 웨슨이 다시 분리돼서 나왔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또 주가 측면에서는 또 다른 맥락도 있습니다. 뭐냐면 총기 규제 얘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 주가는 올라요. 오히려. 왜요? 그게 앞으로 총을 살 수 없다. 아, 막 땡겨 사는구나. 사야 된다. 예. 급한 마음에. 작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아. 블랙 라이브스 매터 뭐 네네네네. 그 아. 일 있고 있으면서 총기 규제 얘기가 굉장히 컸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선거에서 트럼프가 질 확률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 총기 규제론이 힘을 얻었는데 그때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아, 오히려. 예, 실제 그 매출도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됐었다고 네네. 하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뭐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뭐 그 사회 책임 투자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거기서 완전히 배척되는 종목이긴 한데 네. 흥미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대체육 산업 대체육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네. 이게 뭐 그 비건 푸드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일종의 사회적 트렌드로 좀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 기존 그 콩 같은 이런 거를 기준으로 만드는 대체육도 있고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건 세포 그, 이렇게 막 예, 배양육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줄기세포 기술로 고기를 배양하는. 근데 배양육 업체가 아직은 상업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상장된 업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배양육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네. 뭐 싱가포르에서 지금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가격이 몇십만 원 이상 하는 네. 그런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쟁력 있는 우리 투자 대상을 네. 찾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다만 이쪽에 그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그 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비건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비중이 3분의 1이 넘어간다고 하고요. 미국 내에서. 혹은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채식주의자다 하는 비율은 50% 정도 된다고 해요. 베지테리언이다. 그래서 이런, 예, 이런 문화적 현상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이게 이 친구들이 스스로가 이런 채식을 선택하는 이유가 네. 뭐 여기 이유를 좀 잠깐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그 다이어트나 혹은 건강을 위해서 이게 제일 큰 이유죠. 한 60% 정도는 그 이유를 드는데 네. 그거 이외의 이유로 드는 건 보면 기후 변화 네. 혹은 뭐 동물 복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비건이 되겠다라고 네, 한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 산업과 관련해서 보시면 산업 전망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 규모는 그 앞서 말씀드렸었던 산업들 뭐 예를 들면 반려동물 산업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네네. 현재는. 근데 이 산업 전망이 성장률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1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경제 성장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네네. 나라에서 어떤 하나의 산업이 15%씩 성장할 거다라고 기대가 된다는 건 이제 어마어마한 수치일 거고요. 네. 관련한 종목들이 뭐 상장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비욘푸드가 이제 처음으로 상장된 네. 대체육 업체고요. 그 뒤에 종목 두 개가 작년에 더 상장이 됐어요. 네. 하나는 태투 셰프라고 하는 이름이 좀 희한하죠. 태투드 셰프? 예, 태투드. 그러니까 뭐 문신을 많이 하신 분이 만든 회사인 아, 것 같은데, 예. 네네. 여기는 그 콜리플라워라고 그 왜 브로콜리 색깔이 네. 하얀 거 있죠? 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완전 식품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이 콜리플라워를 이용을 해서 네. 뭐 피자도 만들고 햄버거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냉동식품으로 내놓고 있는데 아, 그래요?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레어드 슈퍼푸드라고 하는 종목이 아멕스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그 고기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유를 대체하는 우유? 예. 그래서 커피에 타 먹는 식물 기반의 크리머 뭐 이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로 상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작년 말에 네네. 9월 10월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좀 그 사회적인 관심은 이제 막 가고 있고 관련한 산업들이 커지고 예를 들면 여기 이 대체육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배적인 사업자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네. 그 다양한 그 취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상장하기 시작한 종목 세 개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양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쪽에서 가능성을 보는 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쪽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 네. 좀 지켜보시게 되면 이 중에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처럼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업체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미래를 보면서 좀 이렇게 사전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준비를 해두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뭐 이 채식주의자들 혹은 뭐 비건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의 저는 이제 한쪽으로 의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그런 대체육이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베지테리언이 됐는데 내 의식적으로 이제 됐는데 몸에서 자꾸 이게 고기가 땡기니까 어쨌든 고기 비슷한 걸 일단 대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이제 그게 익숙해지거나 베지테리언의 삶이 훨씬 더 적응이 잘 되면 아예 그냥 그런 대체육이고 뭐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이제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지테리언 열풍이 불 때 초반에 잠깐 반짝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면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배양육이라고 있잖아요. 네. 배양육은 이게 비건 식품인지 아닌지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비건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러니까 동물의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다시 동물 살을 만들어내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그 기존 동물을 도살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고기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 복지 차원에서는 뭐 충분히 소비 예,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같은 산업 범주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유력한 기술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런 지점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맛이죠. 맛. 네. 비욘드 미트는 한국에서 구할 수 있고 맛 별로 없다던데. 예, 팔거든요. 네. 그 쇼핑몰에서 주문하시면 네. 집에 오니까 드셔보시면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그 맛에서 오는 차이, 네. 뭐 이런 갭을 실제로 줄이는 시점이 돼야 네. 비욘드 미트가 맥도날드만큼 큰 회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 이렇게 호기심이 있으시면 네. 다 직접 한번 테스트도 해보면서 예, 이렇게. 그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하나만 짧게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아까 그 카나비스, 예. 그 이거는 이제 마리화나 관련돼서는 너무 생소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잠깐 또 그림 하나 보시면 이게 미국에서 합법화된 주들이에요. 주별로 네. 다르거든요. 연방 네. 차원에서는 아직 합법화가 안 돼 있고, 뭐 캘리포니아 같은 곳, 뉴욕 같은 곳은 뭐 레크레이션 용도로도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뭐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업체들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가 가장 먼저 된 곳은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은 관련한 업체들도 많이 설립이 됐었고 토론토 시장에 먼저 상장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미국에도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201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가 됐거든요. 그 전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그 각 기업들 그 영업 현황이나 혹은 주가 상황은 그렇게 기대만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대체로 상장되고 특히 최근에는 네? 좀 주가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밀려 있는 형편이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제약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CBD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몸에 여러 가지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으로 약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관련한 회사들이 뭐 GW 파마 같은 회사들 네. 제약회사들 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순수하게 이 그 정제를 하거나 뭐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뭐 캐노피 그로스나 오로라 캐나비스 뭐 이런 회사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 그리고 관련해서 이거는 워낙 주목을 많이 받은 그 분야라 ETF도 되게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뭐 MJ, 욜로, POTX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POTX 예예. 이건 글로벌 X 거고요. 네. 그다음에 YOLO 욜로라고 하는 건
어드바이저 쉐어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 네. 그 다음에 MJ라고 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관심을 좀 반영시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은 건 앞에서 세대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대체육 같은 경우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선호하는. 근데 이쪽 이 합법화 얘기가 나온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실제로 사용은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호기심도 많고 하니까 쓰기는 한다는데 이 관련한 뉴스에 열광했던 사람들 그 혹시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그 뭐 투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네. 이 얘기가 워낙 많이 됐었어요. 마리아나 화폭파? 예, 예. 네. 이 관련한 업체들 추천하는 그 사이트도 굉장히 많고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세대가 위쪽 세대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경험을 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피 문화가 있었던 세대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그 네.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뭐 스스로 뭐 했었다고 마리아나? 예예. 예. 아니 뭐 말 저 누구야 오바마 대통령도 옛날에 뭐 그렇죠. 마리아나 이런 얘기 그런 세대들 네. 그런 세대들이 이 합법화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고 아. 많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투자 관점에서 얘기가 더 많이 됐었던 분야가 이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성과는 그 이후에 그 합법화가 되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합법화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는데 네. 그 뒤로 상장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성과는 그렇게 좀 만족스럽진 못하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오늘 설명해 주신 이 뭐 종목들이라든지 ETF라든지 하여튼 이 업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아직 성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뭐 이런 종목들이 네네. 좀 많이 있어서 혹시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 잘 한번 참고해 보셔서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아 이런 거 한번 내 관심 분야랑 잘 맞고 내 호기심을 잘 충족해 주는 그런 또 업종이라면 한번 투자해 보셔도 나름 또 흥미가 생기면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업종들, 어떤 업체들 보니까 굉장히 성장률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네네. 이게 뭐 몰빵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부분 부분 이렇게 투자를 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미래에셋증권의 이영훈 이사님 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